오래된 가게로 함께 가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가게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 프로젝트는 그 물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난 익산의 가게를 하나씩 탐방 중이다. 익산의 오래된 가게 소개 프로젝트 9번째, 모현동의 대물림 가게인 반야 돌솥밥이다. 반야란 들에서 나는 곡식과 야채로 밥을 짓는다는 뜻이다. 신선한 야채와 곡식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어주는 곳이다. 선화로 3길 39-2번지 모현동 골목길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돌솥밥을 개발해온 곳으로 1980년부터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매장 곳곳엔 돌솥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친절하게 게시되어 있다. 이곳은 3대째 대물림하는 곳으로 익산에서 지정한 대물림 맛집이다. 1983년을 시작으로 2006년에 한 번, 그리고 2012년에 한 번, 지금은 아들에게 전수 중이다. 현대인들의 음식 제조 방식이 아닌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손님에게 든든한 한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나왔다. 나는 반야 돌솥밥을 시켰다. 역시 기본이 정석이다. 메뉴를 주문하면 정갈한 한상이 나온다. 반찬 하나하나 신선한 야채로 조리한 모습이다. 다른 돌솥밥과 다르게 직접 만든 양념장을 비벼서 먹는 방식이다. 돌솥밥 위에 올라간 계란을 비벼서 먹으면 아주 일품이다. 몇 분이에요? 한 분이 1인상으로 드세요. 반야돌솥밥은 휴무 없이 매일 10시부터 9시 반까지 운영하니 전갈한 한상을 먹고 싶을 때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이곳의 또 다른 별미는 바로 이 물김치다. 작은 그릇에 덜어서 돌솥밥과 곁들이면 더욱 맛있다.
맛에 반하고 멋에 취하는 익산의 대물림 맛집 반야 돌솥밥이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시에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